먼저 국민회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가진 역동성과 창의성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뛰어난 공감력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K-브랜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선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G정상회의에서 확인되었다시피 G7 정상회의에서 확인되었다시피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자정상회의든 양자정상회담에서든 우리의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낙후된 분야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선진국이지만 어떤 때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계 하위권이거나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특별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발전을 외교와 경제협력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